인류가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불을 다루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우리의 조상님들은 어떻게 불을 이용하였을까요? 아궁이에 불을 피우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집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겨울을 이겨낸 특수한 난방장치인 우리의 온돌. 이 온돌은 어떤 원리로 집을 따뜻하게 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 숨겨진 원리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온돌은 어떤 구조일까요? 구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온돌의 구조는 위와 같습니다. 아궁이, 불목, 구들개자리, 구들장, 고래, 바람막이, 고래개자리, 굴뚝개자리, 굴뚝,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궁이에서 불을 피우면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주변 공기들이 들어오고 데워지기 시작하며 대류현상에 의해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 합니다. 그래서 불목 통로를 위쪽에 만들어 놓는 겁니다. 불목으로 데워진 공기가 이동할 때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이동하는데 넓은 곳에서는 공기의 속도가 느리지만 갑자기 좁아지면 벤츄리 효과에 의해 빨리 이동합니다. 이러한 원리로 데워진 공기의 열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불목을 통과하면 구들개자리로 이동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잔류하였다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갑작스럽게 열이 전달되지 않고 공기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래는 경사가 있어서 공기가 고래를 타고 이동합니다. 열기가 이동하면서 구들장도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데워진 구들장이 열을 내보내면서 집안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구들장은 두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께의 차이는 열원에 가까운 쪽은 온도가 빨리 상승되기 때문에 두께를 두껍게 하고 먼 쪽은 얇게 하여 빨리 온도가 올라가도록 하는 겁니다. 즉 양쪽의 온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바람막이는 굴뚝에서부터의 찬 공기를 막아줘서 온도가 내려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래개자리와 굴뚝개자리에서는 고래를 통과한 공기가 천천히 빠지도록 유도하며 찬바람을 가두거나 재를 걸러낼 수 있는 역할을 하죠. 이런 과정을 마치면 마침내 굴뚝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궁이에서 시작하여 굴뚝에 이르는 과정. 이렇게 데워진 공기를 이용하는 조상님들의 지혜. 이것이 온돌의 원리이며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